유럽연합 새 지도부가 러시아군의 공습과 진격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중남부 드니프로의 한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4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 1,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밤새 러시아 무인기 78대를 격추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 첫날을 맞은 유럽연합, EU 상임의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확고한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stand with you as long as necessary and whatever it takes. We stand firmly on the side of your right to self-defens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Я нічого не бачу, ніяких ризиків. Я особисто не бачу, і більшість країн НАТО не бачить ніяких ризиків від рекомендацій щодо позитивного майбутнього членства України в НАТО. 가입 절차의 첫 단계인 가입 초청이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러시아와 협상에 앞서 나토가 안전 보장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EU가 앞장서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U 고위 당국자들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내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며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유럽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